네, 제 제목은 직접 설계 은둔의 대책자 슈첸버거 기능적 복잡성과 유사화 개념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것은 제 논문을 좀 줄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차고요. 그러면 이제 슈첸버거는 누구인가?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로서 1920년도에 태어나서 199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뭐 정보학계에 좀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의 전공 분야는,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컴퓨터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직접 설계해서 196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위시타 심포지엄에 발표한 그의 논문 알고리즘과 신다인주의 진화론, 그리고 그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인터뷰한 다인주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66년도에 발표한 논문지를 수집해가지고 만든 책이 신다인주의 진화론 해석에 대한 수학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지적 설계의 선행 학습을 보면은 신다인주의란 무엇이냐? 그 다인주의에다가 유전학과 무작위 돌연변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간화석인데, 중간화석에는 굉장히 모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실 이것이 이제 다인주의에서 말하는 주상도인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사실 어느 전 세계에서도 이런 지질 형태를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설명력이 있느냐? 격변설입니다. 격변설은 서식지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서식지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커다란 격변에 의해서 이게 묻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순서대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데에서는 이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더 설명력이 더 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 가정설이라는 것은 이제 다윈 시대의 그 지질학인데 뭐 이렇게 풍화 뭐 운반 암석화되고 융기돼서 대륙이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지질학 원리인데 지금은 거의 뭐 사당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전학인데 신다인주의에서 뭐 아까도 전에도 그 황창희 박사님께서 하셨지만 그 전사와 번역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인문학에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중요한 용어들인데 표현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밖에서 나가는 이런 표현들을 머리카락 색깔 쌍꺼풀이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그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러면 재생하게 되면은 그 해당 유전자가 이렇게 상보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었고 mRNA가 들어와서 서로 상보해가지고 이쪽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번역 과정을 해서 그런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코돈표가 있는데 이 전사 과정을 보면은 이 코돈표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아미노산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사 과정하고 번역 과정, 전사 과정 번역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아데닌은 우라실로 서로 상보결합하고 다시 이제 번역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우라실 아데닌으로 상보결합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아데닌만은 이제 우라실을 DNA에는 없는 그 우라실이라는 염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보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 번역 과정 이두 가지 과정은 이제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또 여기에서 AUA, 뭐 TAU 이런 특이한 암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3단계 암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학적 활동입니다. 그 속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자연적 현상을 보면은 필연하고 우연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필연적 사건은 뭐 은행 이자라든지 또 우연적 사건은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정보적 사실이라는 거는 나중에 끝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는 좀 제가 이제 도표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적 사건은 이제 이렇게 긴데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이해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끝에 가서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첩보호가 이제 그 복잡성 개념을 최초로 마련을 했는데 기능적 복잡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96년에 1월에 프랑스 과학 잡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막 언급한 내용인데 그는 의사이기도 해서 신체의 기관을 기능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뭐 가감각기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화론 측은 진화 과정에서 이런 기능적 기관들의 변화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너무 복잡해서 진화론 측 설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수첩보호는 주장한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까 게놈은 단지 단백질을 만들라는 명령뿐인 간단한 정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유전학으로는 진화에 따른 기능적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제 수첩보호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클 베이, 화학분산성, 뭐 기능적, 그리고 댐스키의 특정된 복잡성 이렇게 발표한 영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로 발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첩보호는 이제 이런 기능적 복잡성은 일련 단계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런 식인데 캐스케이딩 인터랙션 이런 것은 뭐 작은 폭포인데 작은 폭포가 내려오려고 그러면 중간에 끊으면 안 되듯이 이런 모든 기관들의 작용은 서로 연관돼서 작용이 돼야지만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종의 발현은 이러한 기능적 기관들이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수첩보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복잡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각그 기능 그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기능형, 반기립형, 기립형. 이렇게 되다면 이 호흡기관들이 서로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기능형을 보면은 이렇게 뛸때 보면은 한쪽 폐는 수축되고 팽창돼서 뛸 때는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쉴때 그때 호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마뱀을 보면 막 뛰다가 쉬다가 뛰다가 쉬게 되는데 그때 쉴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런 것이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신체 변화 같은 거, 그 기능적으로 그런 것 같은 걸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첩보호가 그 기능형 복잡성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조상 원종의 어류가 미래의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새로운 종과 유사한 신체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 조상 원종에서도 유전자라도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기 수첩보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첩보호는 또 유상학 그런 복잡한 개념을 유상학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 수첩보호는 또 수학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상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흔한 애가 도넛과 머그자는 위상공간이고 같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위상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지하철 노선도 위상학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동서남북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한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한 장에 모두 넣어서 그려놓았지만 우리는 이걸 편히 응용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그리고 2016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도 유상학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유상학을 이용해서 그것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같은 유상 공간에 있는 유사한 정보를 공유하는 특성을 창안해서 미래의 미지의 세계를 탐지하게 할수 있는 유용한 수학적 도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첩보호는 또 활자인쇄 유상학이라는 걸또 자세히 들어가서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책으로 말들기 전에는 식판에다 식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DNA 복제 과정을 활자 인쇄 공간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국민의 쪽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자 인쇄 위상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오십을 한다든지 중복한다든지 뭐 추가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DNA 복제 과정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염지 삭제, 교차, 전이, 뭐 재조합 등이 있는데 이것은 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일반적 오류를 통해서 충량전이 홍길동으로 될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슈첸버그는 제기한 의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슈첸버그 자체도 이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고, 시천복은 나중에 그러한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언어 형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활자 인쇄 위상 공간에서 변경을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드는 국민 법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어학자이기도 한 시천복조차 그런 법칙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정보와 위상이라는 굉장히 잘 이것이 협업 관계가 참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상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정보의 그 연결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과학을 보면은 작동과학과 역사과학 이런 것이 나눌 수 있는데, 역사과학에서 보면은 현재 사건의 단서가 과거 사건의 재구성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건데, 이걸 설명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계와 역사과학 그리고 위상학은 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학은 이러한 설명력을 상징시키는데 가장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건의 현상에 뎀스키의 그 설계처럼 3단계를 보면은 이제 그것이 정보적 사건인지 필연적 사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판단이 되면 그와 가까운 위상학을 대입시켜서 어느 분야의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 분야의 가장 특징적인 정보만을 출연해서 해당 사건에 대입시켜보면 그 연관성의 설명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는 범죄학이 역사에 가장 좀 좋은 예인데,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국민 여아살인 사건인 경우에도 사실 뭐 친모는 외할머니라고 DNA 검사에 나왔죠. 근데 이제 친모는 이제 오해라고 실신까지 했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 판사는 DNA 친자 검사를 설명력이 더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8년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20년을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기원은 역사과학이다.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역사과학, 작동과학, 뭐 실험과학, 기원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하게 생물학은 이두 가지 과학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원과학에는 진화생물학, 뭐 실험과학에서는 뭐 분자생물학, 이렇게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생물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원과학에서는 이제 개념적, 이런 철학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재의 사건이나 그런 단서를 어떠한 배경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역사과학하고 상황에 따라 작동과학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점들이 교묘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의 이진적 작대 실질적 예제들을 보면은 이제 4번 같은 것이 좀 4번하고 5번이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4번 내용을 말한 그 학자분들도 보면은 생명과학에서 그러한 로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명과학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진화론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이게 퉁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그런 논리를 최초한 제공해 다행히 사람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화론은 역사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작동과학의 로직을 기대해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은 진화론을 갖다가 작동과학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 5번에 말한 학자를 보면은 대부분의 과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개연성의 싸움이다. 이건 역사과학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작동과학, 한 분은 이제 역사과학,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을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화론의 무슨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도킨스가 한 말인데, 또 도킨스하고 사회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뭐 창조되었나요? 뭐 어떻게 시작되었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뭐 복제가 가능한 분자 시작 했겠죠. 그 분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시체는 모른다는 거죠. 누구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작동과학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역사과학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간화석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요새는 신다인주의에서는 이제는 이제 유전자로 또이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1.5%의 가량의 차이만 보이는 가까운 친척 관계이다. 그리고 인간과 침팬은 유전자의 96%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여기서 요 부분만 가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부분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은 다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정렬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을 딱 설정해가지고, 이게 39, 이것이 이제 사람이고 침팬지인데, 39개의 그 연기사항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요 부분들은 다 뺐어요. 요 부분도 다 빼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것이 다르다고 그래갖고, 이제 두 개로 산정을 한 거죠. 39개에서 두 개라고 그러면 9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65%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그 특성이 일관적인 연결성과 연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처럼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에는 신뢰도가 낮아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150년간 뭐 생물학이 발전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실험 생물학을 말하는 건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뭐 제가 뭐 3년 동안 뭐 논문을 준비했지만은 중간화석의 경우는 뭐 특히 뭐 시조세, 디메트로론, 티칼리 공식적으로 나온 게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생명체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점진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많은 중간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요세 가지 정도밖에 발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역사과학은 실험실을 통해 할수 없는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지적 설계를 공격할 때 보면은 뭐 실험을 통해서 할수 있는 과학이 아니다. 그 때문에 지적 설계를 작동과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적 설계를 역사과학으로 인식하지 않은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콜린스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유명하죠. 뭐 신의 언어를 뭐한 사람, 신의 언어라고 이제 책도 냈고 그러는데 보면은 뭐 유용한 과학 이론은 뭐 예견하고 실험적 검증 박스를 제시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작동과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는 이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거는 작동과학이기 때문에 직접 설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논문과 뭐 유전진화론 학자들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대부분 공통적인 게 직접 설계는 실험적 증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패한 과학 이론이다. 작동과학으로 되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뭐 종합적인 세트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이것이 수정한 저희가 이제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되지만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문 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흄을 가지고 뭐 아직도 직접 설계를 논증하지 못하고 이제 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흄은 약 300년 전에 인물입니다.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흄의 주장을 보면은 뭐 여섯 가지가 있다는데 뭐 후거 문장에 직접 설계하는 뭐 후거 문장에 오류가 있다 그러는데 역사과학 이름으로 과학임으로 후건 문정도 있고 후건 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비추론의 추측이다. 인간이 제작자, 우주설계자. 직접 설계는 설계자와 전혀 무관하고 또 생명의 개념은 선언적 세계라 유비추론이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는 유사학 개념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당하죠. 또 영원한 연속에서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 뭐 지구는 하나의 닫힌 개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래서 궁극적 원인을 찾는 것은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자가 왜 신의 동인이 되어야 되느냐? 직접 설계는 뭐 설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는 필연적이 아닌 우연의 결과 가능하다. 그러면 우연하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뭐 우연이라고 어떤 게 결정 뭐 주장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도 어느 생명이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지목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그 예측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무질서와 구조와는 질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주는 질서이고 예를 들어서 작동광으로 그 중력의 법칙은 250만 년 떨어진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서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뭐다알 수는 없어요. 뭐그뭐 아까도 뭐 이렇게 뭐 진화론 측에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검증 과정 한 4개 정도만 알수 있으면 요게 기준인데 요거에 비추어 보면은 쉽게 뭐가 모순이 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직접 설계는 설계사를 추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는 결과나 존재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고 작동과학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필연적 사건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역사과학의 주체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필요한 사건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으로서 직접 설계와 진화론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에서 물질이다. 되고. 그러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설계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2016년도에 뭐 물리학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도행전 23, 23하고 31, 32절 보면은 뭐총 470명이 뭐 가이사르로 바오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파르만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마병만 가이사르로 가고 나머지 병사들은 이루살렘에 귀환한다고 그러는데 뭐 신학자들은 이걸 성경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은 이런 적은 병력 가지고 로마군의 전술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로마군이 항상 싸울 때 이런 전술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전술 대응을 유지한다 요 470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술 대응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나머지 병사도 최종의 경험이 많은 최종의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병대도 마찬가지 충분히 이런 전술 대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 성경 표지는 역사적 사실이라 하고 이제 논문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 과학과 철학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과학은 철학과는 뭐 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참이 직접 설계나 이 진화론을 이해하는 데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관계냐면은 이게 보면은 1687년도에 뉴턴은 이런 뭐 자연 철학 수학적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이란 말이 없습니다. 또 1834년도에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사이언스라는 그런 학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해서 인지하는 능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굉장히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적 내용이 과학적으로 방법으로 해결되면 그것은 과학이 되는 것이고, 그 과학이 작동과학적 방법으로 이론을 구축했다면 작동과학이 되고, 역사과학적 방법으로 했다면 역사과학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비중도로 보면은 확정성을 추구하는 작동과학에서는 이게 뭐, 과학의 비중도가 이렇게 좀
작동감이 크고 역사가 철학 이렇게 내고 개연성을 추구하는 또 역사가 그러면 역사가 작품과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세 분야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 창출 시 비중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제 철학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동가에서 마찬가지고 철학 역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라 그러면은 뭐 운동을 위한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도 뭐 과학을 위한 과학자도 없습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위한 철학자는 없고 각 대상에 대한 철학은 있을 뿐입니다.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그래서 이제 더 좀 놀라운 게 어느 지인이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았는데 닥터로 필라서 철학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철학 박사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공이 좀 다르죠, 이렇지.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구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한장 차이 있지만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보면은 이 지적 설계 세미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이나 지금 발표한 걸좀 보면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냐, 앞에 이 논문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요걸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요 제, 저는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이제 저거 추린 거고, 아까 이제 정보라는 게 뭐냐, 뭐 생활에 가까운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홍길 때가 11년 전에 A지역 김필현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김필현은 매우 외진 그 D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김필현 앞으로 한번 그래도 좀 우편물이 올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 명문대 전자학과 출신이에요. 대기업 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홍길동에는 좀 뭔가 정보를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김대방한테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D지역으로 이사 갈 거로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11년 전인데 뭐 작년에 거기에 대단히 전자단지 조성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김대박은 저 대박을 터뜨렸고 또 홍길동은 열 아파트에서 10년을 산후 이제 집주인이 김우현한테 이제 집을 매도하려고 하니까 방을 빼달라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매매가격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할수 없이 이제 전세를 1년 더 연장해 주었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전세 대란 때문에 이제 이 집주인은 이제 3억을 더 받고 이제 팔았죠. 그래서 이익이 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우연적 사건이고 요건 정보적 사건이고 이제 김필영 같은 거는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다행히 올릴 거는 아니니까 이제 필연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생활에서 알수 있는 이런 뭐정뭐 필연 우연 정보적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영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학기에 이제 박사로 지적설계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소 박사를 받게 되셨고요. 그뭐 저에게도 부탁이 와서 뭐 저하고 저 현창희 교수님이 그 박사 논문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 한두 명그 정도 이렇게 혹시 뭐 너무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하셔서 뭐 그냥 한두 분 정도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 슈첸버거가 있던 연구소에서 제가 그 포닥도 하고 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아, 물론 뭐 그러시구나.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물론 뭐 만나진 못했지만 그 네. 그냥 궁금한 게 이제 지적설계 연구로 박사를 받으셨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슈첸버거에 또 이렇게 를 탑픽으로 해서 논문을 쓰셨다는 것도 이게 혹시나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슈첸버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슈첸버거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지적설계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슈첸버거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비민적 복잡성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적설계를 이제 쓰다 보니까는 좀 박사 학위를 받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냥 지적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내용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박사 학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서 보니까 그럼 슈첸버거를 하자.
그래서 슈첸보가 그 논문을 찾아봤더니 포항공대하고 이하여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책이 1996년도에 했던 거. 그래서 그걸 상호대차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슈첸버거의 그 논문을 좀 해석할, 좀 모르는 논문인데 해석하는데도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도저히 뭐 개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죽기 전에 1개월 전에 그 프랑스 과학 잡지 라우세스라는 뭐 그런 과학 잡지가 있는데 그 한 스물다섯 개의 질문을 해요. 그럼 슈첸버거가 보다 대답을 해요. 거기에 뭐 진화론의 거의 뭐 정수 같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있을까요? 예, 좀 약간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요. 네. 슈첸버그가 의사며 수학자며 언어학자며 컴퓨터 공학자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언어학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언어학자다 이렇게 뭐 석사 네. 학위를 했는지 촘스키라고 네, 언어학자 유명한 사람 분이 계시잖아요. 촘스키라고 네. 그분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촘스키 슈첸버거 정리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언어학에서도 그래서 또 언어학을 또 해박했기 때문에. 팔자 인쇄 유상학으로 이 언어로 생각해서 유전자의 그 복제하는 과정을 그래서 이제 팔자 인쇄 유상학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컴퓨터에도 굉장히 뭐 전문가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뭐 컴퓨터가 뭐 잼이 되더라 돌아가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의 마이너스 천승이다. 10의 마이너스 천승 개념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숫자 하나 뭐 몇 프로가 뭐 2기 붙든지 0이 더 붙든지 거기서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 거기서 완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상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